현 KBO 에이스 투수, 대한민국의 에이스 투수 김광현, 역동적인 투구폼과 150km를 육박하는 빠른 볼, 그리고 납작 큰 슬라이더가 일품인 투수. 오늘은 김광현의 어마무시했던 안산공고 시절, 일명 광현공고라 불리던 아마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광현은 안산중앙중학교에서 안산공고로 진학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카더라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광현은 1학년 시절 8경기에 참가해 67이닝 동안 5승 3패, 평균 자책점 1.61, 삼진 63개, 볼넷 24개를 기록했는데요. 김광현은 1학년 시절부터 탈 고교급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봉황대기 세광고전에서는 삼진 12개를 비롯해 2004년 미치올기 대회에서는 36이닝 동안 4승 0패, 평균 자책점 0.75, 삼진 35개, 볼넷 13개를 기록했는데요. 미추홀기에서는 8월 28일 구미전자고전 삼진 13개, 9월 1일 북일고전 삼진 12개, 9월 2일 화순고전 삼진 7개 등을 선보이며 안산공고에게 우승을 안겨주고 김광현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김광현의 고교 처음이자 마지막 수상이 되는데요. 김광현은 2학년 시절 6경기에 참가해 41이닝 동안 2승 2패, 평균 자책점 0.64, 삼진 51개, 볼넷 15개를 기록합니다. 황금사자기에서는 4경기에 출장해 30이닝 동안 2승 1패, 평균 자책점 0.60, 삼진 43개, 볼넷 9개를 기록했는데요. 6월 27일 인천고전에서는 삼진 9개, 6월 30일 포항 제철고전에서는 삼진 16개, 7월 5일 성남서고전에서는 삼진 14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피칭을 기록하고도 팀 전력이 안습해 당시 안산공고는 황금사자기 3위에 그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김광현의 호투로 1차전에서 우승후보로 불리던 인천고등학교를 꺾고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김광현은 3학년 시절 12경기에 참가해 82이닝 동안 7승 1패, 평균 자책점 0.66, 삼진 95개, 볼넷 27개를 기록했으며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88을 기록했는데요. 2006년 대통령배에서는 4월 19일 제주고전 삼진 15개, 4월 21일 경동고전 삼진 19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청룡기 대회에서는 4경기에 참가해 3승 0패, 평균 자책점 0.31을 기록했는데요. 6월 1일 청주 기계공고전에서는 삼진 10개, 6월 3일 전주고등학교전에서는 삼진 16개, 6월 5일 휘문고전에서는 삼진 7개 등 어마무시한 피칭을 선보입니다. 김광현이 뛰던 당시 안산공고는 광현공고라 불릴 만큼 팀 전력이 약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학년 시절 유일한 우승 기록이 있는 미추홀기에서는 4경기 모두 8이닝 이상 뛰며 36이닝을 기록했고 매 경기 130개 이상의 투구를 하며 총 553개의 투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 18이닝 동안 28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2학년 시절에는 황금사자기 4강에서 성남서고에게 9이닝 동안 삼진 14개를 기록했지만 9회 말 나다웃으로 1실점을 헌납하며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시절 청룡기에서는 6월 1일 기계공고전에서 9이닝 동안 148구를 던지며 삼진 10개를 기록했지만 하루 쉬고 6월 3일 전주고전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인해 혼자서 총 15이닝을 던지며 투구수가 무려 226개나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쉬고 휘문고전에서 5이닝 동안 71구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은 대통령배에서 기록한 삼진 19개를 기록하고 있는 경동고전인데요. 김광현이 3학년 시절 유일한 1패를 기록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5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며 삼진 19개를 잡고도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단한 투구를 기록하고도 최우수 투수상은 한 번밖에 없다는 점 역시도 매우 눈물겹네요.
김광현은 고교 시절 2006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하며 8강 대만전 3진 9개 무실점, 4강 캐나다전 9원 등판 4이닝 동안 3진 3개, 결승 미국과의 경기에서 9원 등판에 4이닝 동안 3진 5개를 기록하며 대회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함과 안습했던 고교 시절을 뒤로한 채 SK에 1차 지명되며 4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화려한 커리어를 보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19개째 탈삼진 뽑아내는 김광현.